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도 때도 없는 뉴스 10대뉴의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만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인승차를 발표하자 타 시도에서도 앞다퉈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시내버스 무료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도내 어르신 등의 교통비 부담 해소 등을 위해 2025년 1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경북도는 시범적으로 버스 무료화를 희망하는 시군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오는 9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은 노인 무임교통 이용카드를 발급받아 간선 급행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종시는 한술 더 떠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라는 파격적 정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김동희 도의원이 발의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만 70세 이상 도민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대책위원 및 포항시민 1천여 명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포스코센터, 수서경찰서 등에서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 퇴진과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실질적 포항이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포항시 및 범대위와 3개 사항을 합의한 뒤 합의안을 지키기 위해 논의해온 만큼 범대위 시위와 주장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합의에 따라 오는 16일 지주사 본점 소재지 이전권을 이사회의에 의결한 뒤 3월 17일 주주총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2억 1천만 원을 들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보수와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 전 대통령 별세 이후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건물 전체의 심각한 기울어짐 현상과 벽체 균열 등이 확인됐습니다. 시는 2010년 9월 노 전 대통령 가족으로부터 생가를 기부 체납받은 이후 매년 소규모로 벽체 지붕 등에 대한 수리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생가는 목조 건물 3동으로 1901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북 시군 대부분이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 3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32곳 가운데 경북에서는 영량군이 유일하게 우수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의성군은 나등급입니다. 경북도는 상주시, 봉화, 성주, 영덕, 예천, 울진, 청송, 7곳군과 함께 다등급을, 경산, 경주, 구미, 영주, 영천시와 청도군은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낙제 수준의 마등급도 6곳이나 됐습니다.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민원서비스 실적을 분야별로 평가하고 광역자치단체 시군구로 평가군을 구분해 종합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평가 등급을 결정했습니다. 가마 등급 각각 10%, 나라 등급 각각 20%, 다 등급 40%입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퇴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1인당 평균 1,501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퇴직자의 74%인 244만 5,385명은 1천만 원보다 적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반면 상위 1% 구간에 속한 퇴직자 3만 3,045명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4억 744만 원에 달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상위 1%가 수령한 평균 퇴직금은 2017년 3억 6,625만 원보다 4,119만 원 늘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오후 대구시청 상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산하기관장 회의를 열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2018년 이후 6년째 동결됩니다. 홍 시장은 또 답보 상태인 알파시티 내 롯데몰 건축에 대해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강경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서문시장역 대합실 증축과 출입구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상인 주민들과의 상호 소통과 협의를 강조하며 잡음이 발생하지 않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2월 15일 수요일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